여러분,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참나무 숲에 가시면 이 버섯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. 지금 한참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버섯은 털 귀신 그물버섯입니다. 보기에도 그렇고 이름도 정말 무시무시하죠?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구분된 버섯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은데 놀랍게도 이 버섯은 식용으로 이미 구분이 돼 있고요. 얘는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 버섯을 봐도 뭐 채취를 하고 그런 버섯은 아니에요. 한번 따볼게요. 자, 그물버섯류가 뒷면이 이렇게 관공이 조밀하게 있죠. 이게 그물버섯류의 특징입니다. 이런 그물버섯류의 식감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식감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. 자, 버섯 대를 보셔도 정말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간판은 그냥 독버섯이죠. 지금 한참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버섯을 잘 모르셔도 구분하기가 정말 쉬운 버섯 중에 하나예요. 벌어진 간면에 백색이 돌고요. 얘는 아직 조금 갓이 덜 벌어졌는데 백색빛이 안 나죠. 자, 이렇게 보시면, 자, 얘는 조금 햇빛을 더 받았거든요. 햇빛을 조금 더 받는 자리에 있었고, 요 좀 시커먼 것은 약간 그늘이 조금 더 진 자리에 자란 버섯이에요. 자, 이렇게 같은 버섯인데도 햇빛을 조금 받냐 안 받냐 자라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. 형태도 다르고 버섯 표면에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버섯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거든요. 조그만 뭐 참나무 숲 뭐 작은 능선 주변으로 많이 보이는 버섯이고요. 이제 장마가 다 끝나고 8월 초순이나 중순경 정도 되면 한참 많이 올라옵니다. 이제 한번 좀 채취를 해봐야겠습니다.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아주 좋네요. 정도면 아주 좋아요. 바로 옆에도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묻은 것은 이제 상해 가고 있거든요. 윗면은 상당히 싱싱한데 꼭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뭐 싱싱한 버섯은 많이 있으니까요. 이런 건 과감히 버려주시면 됩니다. 썩었네. 자, 좋아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네요. 얘는 제법 싱싱해 보이네요. 자, 이렇게, 생긴 것은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요. 버섯 뒤에 그물버섯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렇게 뛰어난 맛은 아닙니다.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생으로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. 이제 삶으면 검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물을 좀 걸러 주시고 그냥 술안주 하셔도 되고요.
된장찌개든 뭐 아무거나 해도 궁합은 뭐 잘 맞습니다. 이건 귀엽습니다. 얘도 뭐 하나가 발견되면 근처 주변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요. 뭐 찾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이 정도면 찌개도 끓여 먹고 뭐 볶음 요리도 해 먹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지나는 길에 털기신 그물버섯이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봤고요. 자, 이게 정말 믿기진 않지만 생긴 거랑 다르게 식용버섯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, 털 귀신 그물버섯 한번, 이거는 그냥 데쳐서 숙회고요. 요거는 그냥 잡채에 한번 볶아봤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리 영상을 한번 좀 올려주라고. 저가 뭐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버섯을 드실 때 능이나 뭐 다른 버섯도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버섯 본연의 맛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초장, 뭐 이제 기름장, 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한 술안주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. 여러분,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.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. 구독자님들, 오늘 더운 하루 보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한 잔 먹겠습니다. 아, 달달하니 맛있네요. 자, 버섯이 이렇게 결이 있죠? 결이 있고, 이게 그물버섯 종류가 씹는 이게 쫀득 쫀득하고 약간 뭐랄까 스펀지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사실 조금 있어요. 버섯은 그냥 식용으로 구분된 버섯이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초장을 쿡 찍어서 쫄깃쫄깃하고 귀신버섯 특유의 은은한 버섯 향기가 납니다.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늦가을에 나오는 굽더더기 버섯은 많이 써서 개인적으로 뭐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. 근데 굽더더기 버섯보다는 이 버섯은 쓴맛이 없고요. 그럼 잡채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잡채가 맛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요. 대신 이 기본적인 잡채를 잘 하셔야 돼요. 잡채를 엉망으로 하시고 버섯을 같이 볶았는데 맛이 없다 그러시면 잡채를 못 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야밤에 출출했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. 아주 요즘 한참 올라오는 식용버섯 중에 이런 훌륭한 야생버섯이 있다는 걸 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. 오늘은 털귀신 그물버섯 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.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맛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맛도 좋고 뭐 몸에도
또 좋으니까요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산남자 산행은 뭐 계속 되니까요. 종종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